JBLM 공군 기지에서 한국어를 지도하고 있는 란 메카프리 교사가 4명의 학생들과 함께 코엠TV 방송국 견학을 나왔습니다. 이 교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본사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매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제가 그 2년 전에 그 한국에 갔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냥 그 책에서 그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이 일했고 그 사실 그 한국 문화는 체험하는 것도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 남산타워, 서울타워에 갈 때 그 사랑의 참을성 우리 친구랑 함께 역에서 그 참호선을 제가 외국어를 공부하기 마음에 들어서 그 한국이나 한글 너무 거의 완벽해서 그냥 한국어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 배운 후에 그 한국 문화하고 그 한국어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문법.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네. 그럼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산낙지예요. 산낙지. 네. 제가 하숙했을 때 그 대부도에 가서 그 하숙 어머니하고 같이 산낙지 먹어봤어요. 그때 그 가게 주인이 외국인 산낙지 먹는 거 봐서 그 무료로 더 산낙지 줬어요. 제 홈스테이 어머니는 저한테 감자탕을 어떻게 만드는 거 요리법 가르쳐 주었어서 그렇게 요리법을 배웠고 또 맛을 봤을 때 아주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리법을 가지고 이제 가셔서 직접 혼자서 요리해 보셨어요. 그래도 똑같은 맛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정말요? 네. 12년 전에 예예 국방 외국어 대학에서 한국어 배웠어요. 네. 하지만 그때부터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으면서 연습 많이 없었어요. 네. 제가 항상 한식 먹고 이제 한인하고 조문하고 연습으로 말해요. 연습으로. 예, 예. 앞으로 뭐 한국에 방문 계획 있으세요? 물론 계획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제 꼭 가야 돼요.